완벽한 나 홀로 거주 공간을 찾고 계셨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유한 이곳은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 또한 무척이나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집까지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편리한 상태가 되며 주변 생활 편의 시설까지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라 실제 거주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멋진 풍경 속으로 위치한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하기에 고도차가 그리 심하지도 않고 바로 옆으론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물 또한 존재하니 무릉도원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없다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여행해볼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 앞으로 커다란 바위와 주변으로 식재된 수목들 그리고 집 주변으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텃밭 공간까지 모두 보유한 상황이며 어려운 관리 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실제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주변 환경에 지금 금액대로 진행 중이라면 세컨하우스나 별장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체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고 두 필지를 모두 취득하신다면 전체 토지 면적은 352.9평이 됩니다.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지만 현황상 모두 1단지로 사용 중인 현황이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하니 골치 아플 일도 전혀 없겠죠? 두 필지는 모두 보전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예쁘게 포장된 3m 도로와도 확실히 접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풀 정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아 조금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무척 예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81.66제곱미터 24.7평이 되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52.56제곱미터 15.8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그리 크진 않은 편이고 나머지 면적들은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과 데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15년 10월 23일이고 정상적인 허가를 통해 건축이 진행된 관계로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의 강판 지붕이고 외벽은 목재 사이딩 마감에 창호는 모두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 리모델링 작업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며 지대가 아래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구조지만 확실한 토목 공사를 통해 주택은 안정적으로 건축된 상황입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도 확인해 볼까요? 주택의 뒤편은 앞마당을 통해 진입하지 않거나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확인하시긴 조금 불편한 상태가 되고 항공 영상을 통해 뒤편을 확인해 보면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이 보이고 있고 뒤편으로 출입 가능한 문도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 좋은 전망 확보는 당연한 상태에 집 주변으로 혐오시설도 없으니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엄청난 환경임은 확실하죠? 이러한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택을 바라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위치적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추후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 방문해 주택을 살펴보신 뒤 그때도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오늘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뒤편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신 다음 입찰에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으로 잠시 내려가 도로 환경과 간단하게 주위 한번 둘러본 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면 살펴보겠습니다. 철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깊은 산속에서부터 발원돼 사시사철 흘러내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속에서 나홀로 전원 생활을 즐기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집까지 이어지는 3m에서 4m 폭의 도로의 경우 포장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오늘 주택의 바로 옆으로도 흘러내려오고 있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철철 흐르는 계곡물 확인도 가능합니다. 경사도는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시다면 거주하시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자차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지금처럼 아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로 상태가 좋은 편이라 조그마한 경차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다소 심한 관계로 겨울철 눈이 많이 온다면 고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뒤 주변 탐문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해 본 뒤 주변 환경과 상세한 주소, 그리고 정확한 금액까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전체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사건으로 진행 중이기에 두 필지 모두 취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으니 골치 아플 일은 없어 보입니다. 토지들은 1번과 2번으로 칭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이 건축된 1번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의 면적은 456제곱미터 137.9평이고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감정가격 자체는 2,000만 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금액에 평가된 곳이고 주변 토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원하신 분들께선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토지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의 면적은 711제곱미터 215평이고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용도지역은 첫 번째 토지와 모두 동일한 상황이며 두 번째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득하시려면 농지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 두 필지로 나눠진 상황이지만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라 실제 이용 현황에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필지 전체 토지의 면적은 1167제곱미터 353평이 되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옆으로 접한 토지를 보시면 출입구 부분이 조금 비워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측편 출입구와 현황상 도로는 모두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현황상 도로의 경우 산정상에 위치한 사찰까지 이어집니다. 도로폭은 3m에서 4m 폭을 유지하고 있고 눈만 오지 않는다면 차량을 통해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눈이 온다면 고립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우측편으로 위치한 토지의 경우 종교용지로 지정된 임야이고 이곳으로도 현황상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바로 옆 측면 잡목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중인 토지와 임야 사이로 조그마하게 비워진 면적이 보이는데 저곳은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어진 현황상 도로의 경우 모두 국가에서 포장했다 전해들었고 출입구에서부터 시작돼 집 앞까지 연결되니 이용하시기엔 좋습니다. 대지 경계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표시되고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대지 경계면 내로 정확히 안착하고 있는 상태가 되며 주택의 면적은 52.56제곱미터 15.8평이 되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강판 지붕이고 사용 승인날은 2015년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4.1제곱미터 1.2평이고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이 되어 있고 취사는 LPG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니은번 목조로 이루어진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25제곱미터 7.5평이고 데크의 상태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1.66제곱미터 24.7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높고 주변으로 자생한 수목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 채광을 막지 않아 아주 좋은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어 무척이나 깨끗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통해 올라가시면 백장암이라 불리우는 암자가 위치하고 있고
국보 제15호인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과 보물 제40호 실상사 백장암석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때 세워진 석탑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지리산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장점 또한 보유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입지와 주소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곡성, 남원, 함양, 임실, 장수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남원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경상남도 함양까지의 접근성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 그리 나쁜 위치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외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론 지리산 국립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며,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도 좋으니 경남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합니다. 집이 위치한 곳은 산속이기 때문에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은 당연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자차 기준 7분 정도 거리의 생활 편의 시설이 잔뜩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저곳까지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을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으며, 그 위편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지리산 IC와도 연결되기에 고속도로 이용성도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보시는 그대로 완전히 산중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래편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마을길을 통해 진입하시게 되며,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곤 있지만 대중교통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한 편입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산길을 통해 올라오시면 오늘의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산정상에는 백장암과 국보로 지정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입니다. 현재는 1번 대지와 주택만 표시되고 있지만 바로 뒤편으로 관련 물건 번호 2번 토지가 위치하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제시외 건물 기억번 보일러실이 2번 토지 위로 안착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 토지를 먼저 낙찰받으신 다음 1번 토지를 헐값으로 낙찰받으실 생각을 하신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일러실의 경우 철거 후 이동이 가능하며, 만약 지상권을 이유로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아 월지료를 제대로 받긴 애매하며, 토지 형상이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 주택을 사용하시지 못한다면 사실상 가치가 애매한 토지라 생각됩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타경 791, 관련 물건 번호는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고 전부를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찰에 응하실 분들께선 개별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에 입찰 용지를 2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증금도 해당 물건의 최저 가격에 맞춰 10%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3 그리고 973-3번지로 이루어져 있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토지입니다. 최초 감정가격의 경우 주택과 대지는 6,470만원, 전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2,000만원에 평가됐습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경우 1회 유찰시 4,500만원, 2회 유찰시 3,1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련 물건 번호 2번은 1회 유찰시 1,400만원, 2회 유찰시 1,0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모두를 취득 시 전체 8,5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평당 금액은 24만원이고, 1회 유찰시 전체 5,9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평당 금액은 16만원, 2회 유찰시 4,1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평당 금액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아래편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경우 평당 5만원에서 17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하며, 오늘의 집은 위치적으로 보나 용도지역으로 보나 초입 부분으로 위치한 주택들보단 조금 떨어지는 편이니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1번 토지의 면적은 456제곱미터 137.9평이고 2번 토지의 면적은 215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1.66제곱미터 24.7평이고 관련 물건 번호 1번 대지 위에만 건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강판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판넬조의 판넬지붕, 목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15년 10월 23일이고 등기완료된 상태로 별도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대지와 주택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아무런 건축물 없이 토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모두 동일한 상태니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소재 백장암 남서측 진입로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로 주변 산간지대입니다. 인월 산내간 60번 국지도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 접근성은 무난하나 본건까지 진입 여건이 다소 떨어집니다.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현황상 대지로 이용 중이고 서측으로 통과하는 5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별도로 신고된 임차관계가 없이 소유자분이 전부를 사용 중입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16년 10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